이게 서민들은 그 금리가 세니까 아무래도 은행 쪽으로 찾아가죠. 30분, 1시간 정도 기다려야 돼요. 금융권이 사상 최대의 고금리 시대에 이득을 내고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지난달 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25%로 네. 오르면서 이 고금리 행진이 이어지고 있지만 예금금리는 제자리 걸음 중입니다. 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부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기준금리는 인상됐는데 이제 5대 시중은행을 이제 보면은 연 5% 고금리 정기예금 상품이 지금 사라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금리가 오르면 당연히 예금 금리도 올라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예, 뭐 가장 큰 이유는 지난달 말부터 금융당국이 시중은행들에게 예적금 금리 인상 경쟁을 자제하라는 메시지를 꾸준히 내고 있는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정기예금 금리 같은 경우에 5%대까지 취소하셨다가 지금 4% 후반으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5대 시중은행의 11월 말 기준으로 정기예금 신규 가입액이 오히려 71조 7,500억 원에서 집계됐는데 이게 10월 말 80조 1,100억 원에서 오히려 8조 약 3,000억 원 정도 감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 오히려 인하가 되니까 예. 기준금리는 올라갔는데 정기예금 금리는 인하가 됐으니까 요즘에 이제 금리 유목민이라고 하는데요. 투자자들이 이제 급격하게 정기예금에서 빠져나간 그런 상황입니다. 예. 네. 금융당국이 예금 금리 인상을 자제하라는 메시지를 내면서 은행들도 좀 눈치 보게 들어간 것 같은데 예금 금리에 제동을 건 이유는 뭔가요? 예,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지난달에 그 레고랜드 사태로 네. 인해서 채권 시장의 그 단기 자금 경색 현상이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원래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 투자 자금이나 대출을 해주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채권, 은행채라고 하죠. 은행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 같은 예금을 통해서 조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은행채 같은 경우는 이제 은행이 뭐 망할 염려는 거의 없다 보니까 은행채를 발행해서 조달을 하면 가뜩이나 자금 경색이 있는 채권 시장에서 회사들이 조달해야 회사채 발행으로 조달해야 될 자금을 은행들이 다 흡수해가는 네. 경향이 있어서 금융당국에서 은행채 발행을 자제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은행에서는 이제 은행채 발행을 못하게 되니까 대신 정기예금, 정기적금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정기예금적금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이제는 뭐 채권 시장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 같은 경우는 저축은행이나 뭐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 저축성 보험도 있는데요. 제1금융권에서 금리가 올라가니까 제2금융권에서 오히려 제1금융권으로 더 안전하지 않습니까? 네. 제2금융권보다 자금이 급격하게 이동하면서 제2금융권도 이제 경쟁적으로 또 제1금융권보다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2금융권의 수익성이 안 좋아져서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 은행권으로 자금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자제하라, 경쟁적인 예금 금리 인상을 자제하라는 게 있었고요. 두 번째는 지금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합니다. 가계부채가 지금 3분기 기준으로 1870조 원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대 규모인데요. 지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가계부채의 이자 부담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같은 경우는 네. 시중 8개 은행의 자금 조달의 금리를 가중 평균한 건데요. 지금 은행채 발행은 줄어들고 정기예금으로 인한 자금 조달이 늘어나면서 정기예금 금리가 이 코픽스의 약 88%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가중치가. 네. 그래서 정기예금 금리를 낮추게 되면 코픽스 금리도 낮아져서 여기에 가상금리를 붙여서 결정되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낮출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러한 이유로 이제 금융당국에서는 예적금 금리를 낮추라고 이제 자제를 하라고 요구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예. 아니 그래서 지금 뭐 그 우리 소비자 물론 그 금융권의 자금 이동이나 아니면 네. 제2금융권의 그런
그 살아남기 위해서는 네. 당연히 제1금융권에서 금리를 좀 어느 정도 자제해야 하는 건 맞는데 이렇게 나라가 나서서 한다는 게 예를 들어서 약간 관치금융이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좀 왜냐하면 이제 은행은 일단은 공공적인 기능도 있지만 그 전에 일단 이윤을 극대화해야 되는 민간 기업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한국은행에서도 또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라는 건데요. 기준금리에 따라서 민간 은행들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뭐 예금금리라든지 대출금리를 결정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금융당국이 나서서 처음에는 뭐 대출금리가 올라가니까 대출금리 인상을 자제하라 이러면서 뭐 예대금리 차를 뭐 공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압박을 하다가 그래서 이제 대출금리를 자제하고 그러다가 이제는 또 예금금리 인상도 자제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다 보면 이제 한국은행의 입장에서는 대출금리도 안 올라가고 기준금리를 올렸는데 또 예금금리조차 안 올라가게 되면 기준금리 인상의 효과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뭐 그런 효과도 있고요. 은행의 입장에서도 언제는 이제 예대 마진을 줄이라고 해서 대출금리는 올리지 말고 예금금리는 올리라고 했다가 이제는 또 예금금리를 낮추라고 하니까 뭐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돼서 이게 관치금융 논란도 불거지고요. 뭐 여러 가지 정책적 혼선으로 기업들 입장에서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인터넷 은행에서는 오히려 예금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 이러는 겁니까? 예, 인터넷 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로 예금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금리 인상을 지체하게 되면 인터넷 은행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수신 잔액, 예금 잔액의 변동폭이 시중은행보다 훨씬 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시중은행은 금융당국의 눈치를 봐서 예금 금리를 낮춘다고 하더라도 인터넷 은행 입장에서는 예금 금리를 조금만 낮췄을 경우에 이제 금리 유목민들이 이제 순식간에 수신을 빼버리기 때문에 그럴 수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러기가 그리고 이제 그 인터넷 은행 중에 대표 은행인 K뱅크 같은 경우는 내년에 기업 공개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수신 잔액을 최대한 끌어모으고 그다음에 월간 활성 사용자 수를 늘려서 기업의 가치를 크게 키울 인센티브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인터넷 뱅킹, 인터넷 은행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반대로 인터넷 뱅킹, 인터넷 은행들이 이제 예금 금리를 올리면 거기서 이제 대출 받은 사람들 대출 금리는 또 그만큼 올라갈 텐데 인터넷 은행들의 대출이 금리가 낮다고 해서 그쪽으로 가서 이제 빌린 사람들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그게 역전 상황이 되는데 그 사람들의 피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이제 뭐 시장에 따라서 결정이 돼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대출금리건 수신금리건요. 그런데 이제 금융당국이 나서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왔다 갔다 하니까 결국은 소비자분들에게도 그렇죠. 피해가 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금금리는 기준금리는 올라가고 뭐 물가도 올라가고 이러는데 예금금리를 안 올라가게 되면 지금 뭐 부동산 시장부터 해서 주식시장까지 다른 투자 자산들 가치는 다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투자를 하고자 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피해가 되고요. 또 대출을 받은 소비자 입장에서도 뭐 인터넷 뱅킹에서 대출을 받았다가 뭐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가 금리차가 왔다 갔다 하니까 대출을 받은 소비자 입장에서도 또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도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처음부터 은행채 발행을 좀 막은 정부가 이 관치금융을 아예 처음부터 물론 관치금융이라는 표현이 이제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처음부터 좀 개입을 적절하게 하지 못한 것 아니냐. 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예, 저도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유동성 비율에 대한 규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다음에 최근에 뭐 대출에 대한 수요도 늘고 또 은행도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발행하는 은행채도 또 만기가 돌아오면 일부는 상환하지만 나머지는 또 그렇죠. 우리 신용대출 연장하듯이 차환 발행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수요가 있는데 유동성 조달의 수요가 있는데 일단 채권 시장 자금 경색 때문에 은행채 발행을 막아라. 뭐 이러니까 당연히 또 수신을 금리를 올려서 예금을 끌어모아서 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는데 또 과도한 수신금리 인상도 막게 되니까 은행의 입장에서도 지금 뭐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응이 처음 초반부터 이제 혼선을 빚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럼 교수님 보시기에는 지금 이 상황을
조금 다시 네. 예전처럼 되돌려놓을 가장 좋은 해결책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뭐 일단은 지금 뭐 채권 시장의 금융 경색도 그 심각한 상황이고요. 자금 경색도 심각한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지금 뭐 은행 같은 경우도 자금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지금 금융 당국이 나서서 지금 이래라 저래라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 이것은 관치 금융 논란도 불러일으키고요. 그다음에 물가를 잡기 위해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이런 정책의 효과도 또 막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금리 고물가의 고통을 더 길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융당국에서 수신금리나 뭐 대출금리를 뭐 개입하려고 하지 말고 은행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결국은 놔두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뭐 은행의 자금 조달 방식에 대해서는 이제 금융당국에서 추가적인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뭐 3호로 방식으로 은행 채권을 발행하고 그거를 갖다가 이제 한국은행에서 또 담보 대출을 받게 해준다든지 뭐 이런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교수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